여기로 와! 어? 나 버리지 마. 정성이. 나 이 사람 몰라요. 오빠! 왜 누구십니까? 동생인데요. 무슨 일인데요? 나 이 사람 모른다니까! 오빠 정말 왜 이래! 나는 몰라. 다 잊었어. 너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 알았으면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가. 오빠! 네가 여길 왜 와? 어? 너야 건식이잖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이래! 가 좀! 제발 귀찮아! 오빠! 무슨 일이죠? 모사와 범인이 잡혔습니다. 안철수 씨라는데요. 어딜 가? 오늘 우리 약혼식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어? 끝까지 날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 시원하겠어? 미안하다. 나 절대로 정서 용서 못해. 한유리, 네가 원하는 게 송지였니? 난 네가 원하는 게 이 반지인 줄 알았는데 넌 글로벌 그룹의 후계자의 약혼자야. 세상을 다 가졌어. 뭘 더 바래? 오빠, 축하해. 미안해, 정서야. 아니야. 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 나 너 잡지 못했어. 따라가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네 옆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미안해 하지마 오빠. 나 괜찮아. 잘 된 거야 오빠. 어디야? 아무 일 아니야. 친구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차라리 네 친구였으면 좋을 뻔했다. 한철수 씨 지금 풀려났어요.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장난하지 마! 봐봐! 얼마나 아픈데! 너 바보야? 빈신처럼 다 뺏기고 약혼도 못하고 이제 아주 지겨워! 가라는 사람 발목 붙잡는 건 오빠잖아! 성주 오빠도 나한테 반지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오빠만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잖아! 오빠만 아니었으면! 그때 내 이름만 부르지 않았어도 할 수 있었잖아! 오빠 때문이잖아 이게 다! 다 잊었다면서. 그런 데라고 왜 걸고 다녀? 왜 걸고 다녀? 다시 나 볼 생각하지 마. 날 본다면 거긴 아마 지옥일 거야. 오빠! 태호 오빠! 태호 오빠! 한정서! 타! 타라는데 왜 안 타? 이러다 딱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되는 거지? 사랑보다는 우정이 더 괜찮은 거야. 친구는 영원한 거잖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돼줄 수 있지? 뭐 하는 거야? 반지 찾아야지. 너도 찾아봐. 그럼 왜 버렸어? 아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지. 친구라면 선물도 받아줄 수 있는 거지? 친구 하기로 했잖아.
아, 친구로 변하기 전에 깜빡한 거 하나 있다. 뭔데? 친구하자. 나 따돌리고 몰래 만나서 뭐 했냔 말이야. 송주빠 못 잊었잖아. 이 약혼 네가 하려고 할 거잖아. 나 송주빠 사랑해. 이 약혼 내가 하고 싶었어. 넌 약혼했고 난 못했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뭐가 됐어. 나한텐 송주빠 껍데기밖에 없어. 마음은 다 너한테 가 있단 말이야. 그건 네가 돌려놔야지. 너 반지 받았잖아. 너 왜 이래? 내 반지 어디 숨겼어? 자, 그런 거 없어. 제발 나한테서 송주 오빠 뺏어가지 말아줘. 어? 자매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정서야, 네가 이러면 안 되잖아. 엄마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 엄마한테 와서 사과해. 난 죽었으니까 찾을 생각 못했다고 쳐요. 하지만 태아 오빠는요? 태아 오빠는 아무도 안 찾는데요.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아빠도 똑같아요. 태아 오빠만 찾았어도. 태아 오빠 제가 꼭 찾아올 거예요. 정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내가 정서를 왜 보냈는데. 당신이 조금만 일찍 청소를 하셨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 기억 잃었다는 얘기만 해줬어도. 원하는 만큼 때리고 정서 책임져. 너 누구야? 누구야! 정서, 한 번도 당신 잊은 적 없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행복하게 해줘. 부탁이야. 오늘 밤 집으로 찾아갈까 하는데.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네가 유리 오빠다. 정서 사고 낸 게 유리다. 다 밝힌다고 해서 정서랑 송주가 잘 될 것 같아? 니들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잖아. 우린 아무 일 없었어요. 오 사장, 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어떻게 됐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철수 그림원에요. 한철수요. 모르시겠어요? 야, 한철수. 나 지른 거 니들이냐? 몇 장 더 그려라. 아! 한철수 씨 있는 것 알아냈습니다. 빨리 그려. 선생님, 경찰 접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장사님께서 알아서 잘 돌봐주세요. 사장님이 개입됐다는 거 밝혀지지 않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생각하지 마 이제. 이제 내 생각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오빠. 나 친구 합격시켜줄 거지? 우리 우정은 계속된다. 영원히 쭉. 내일 출장 다녀와. 내가 아는 산장이 있는데 조용해서 아이템 구상하기 좋을 거야. 괜찮아. 사장 명령이야. 내일 아침에 회사차 집 앞에 대기시켜놓을게. 이 말 하려고 불렀어?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뭘? 넌 가면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나의 모든 슬픔을 지울게.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멈출 수 있을 줄 알았어? 나 이제 오빠 못 나. 그 자식 도대체 뭐야? 친구일 뿐이야. 우린 뭔데?
담배야. 난 너도 알잖아. 왜 모른 척해? 오빠가 말하지 말랬잖아. 우리 남매인 거. 난 너보다 유리 감싸주려고 했어. 나 그런 놈이야. 나 그런 놈 말을 네가 왜 듣니? 아무것도 읽고 싶지가 않아. 더 이상 읽고 싶지가 않아. 나보고 가란 말 하지 마. 나 갈 데 없는 거. 오빠 알지? 어? 내 맘을 간직해 준다면 한정철! 한태화! 한철수! 나 오빠 동생으로 남을게.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 정사, 그러니까 나 너 많이 좋아해. 아직 어려서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너한테 느끼는 이런 감정이 사랑이 아닐까. 그래 정사, 오빠 여기 있어. 정수야. 정수야,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차성주입니다. 지금 당장 정서 데리러 와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정서가 아프단 말이야! 정신 잃으면서도 너만 찾아. 차성주! 나 지금 떠날 거야.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오빠 간다. 예, 열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한데 쉽게 내리질 않네요. 오빠도 나만큼 아프지. 그치만 오빠가 이러면 잊을 수가 없잖아. 나도 버리지 마. 성주 오빠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나 돌아갈 수 없는 거 알지 오빠? 정세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행복해.